번만 밟아주세요. 브레이크 등, 아. 오케이. 한 번만 놨다가 다시 한 번,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되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토요일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많은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 계약된 차량들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고객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역시나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자, 본 차량은 외관 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 리무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딱 두 가지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즉, 사이드 스텝도 빠진 상태, 순정 그대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 리무진 하이루프만 장착된 외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기아에도 마찬가지로 순정 하이 리무진이 출고가 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비교 선택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 리무진에 대한 좋은 평가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외관 그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자동차는 우선은 외형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트원의 보조 제동등의 어떤 라인, 모든 것이 어떤 외부 디자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 차량의 실내 작업 내역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원하는 대로 아트원에서는 실내 리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동안 아트원 24 채널에 담지 않았던 무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스티어링 휠, 리얼 카본 스티어링 휠을 교체를 했습니다. 더불어 일렬에는 이렇게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순정처럼. 자, 기아에서도 이렇게 애초부터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모노륨 그리고 정글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일렬 쪽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도 비춰봅니다. 자, 2열 쪽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쪽에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춰볼 건데요. 매번 설명드리지만 나름 실내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합니다. 전면에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 LED 교체, 그리고 센터와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실내 디자인 역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금형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조립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보시면은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역시 기아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해볼만 합니다.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전동 침대 시트가 아닌 순정 시트 그대로, 9인승 시트 그대로 배열입니다. 자, 2열에도 이렇게 포근한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베개, 그리고 3열 쪽에는 원래 순정의 독립 시트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둘둘둘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구조고, 마찬가지 싱킹 시트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둘둘둘 3, 9인승 순정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열과 2열만 리무진 시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출고 직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3세대는 물론 4세대,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루프폼을 아트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즐거운 첫 번째 주말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